와우. 역시 그 유명한 사회자 운전하니까 막 카메라도 막 4개 쏙 해놓고 이거 이거 준비 하영 졸렸수다. 예. 자, 해설이 있는 제주어 음악여행 오늘부터 그 진행을 도와드릴 김성유월 씨다. 그 제주어 방송이니까 제주도로 제주말로 제주말로 안 돼요. 무사. 그래도 이제 제주어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오늘만큼은 적절하게 표준어를 섞어 가시면서 해주시면. 표준어로 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사회자를 잘못 뽑았네. 나 가거라. 할 줄 알았지만 저는 또 표준어로 아무도 표준어로 할 수 있고 제주도 말로 하라고 제주도 말 둘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기사의 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제주도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도 이걸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표준어로 해드리도록 하죠. 그나저나 우리가 사실은 이 표준어 학교 다닐 때는 제주어를 쓰면 좀 촌의 따이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이 표준어를 쓰면 너 막 좀 교양 있다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촌말 제주도 말로 하다가 뭐 여학생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밥 먹었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야 너 뭐 어제 군밥 먹었냐? 왜 뭐 님끼리냐?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지. 자, 이러는 사이에 제주도 말이 약간 좀 소외되고 좀 무시당하고 이러는 동안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제주어 살리기 막 정책을 펴는데 늦어버렸잖아. 이미 제주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게 이 KCTV 제주 방송 같은 데서 그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삼춘오대 검수가 이름 바뀌었지만 오미연 오다겸 우리 정말 이 제주어 이 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설이 있는 제주어 음악여행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한 곡 한 곡 이 제주어에 담긴 이야기들 또 어떤 뜻이 있는지 또는 발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석구석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해보고 음악도 들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라지게 제주어를 살려보구다! 제주어 노래를 통해서 제주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곡은 곱들락 제주어입니다. 자, 곱들락하다 이 말 자주 쓰잖아요. 곱다라는 제주어로 아이고 곱들락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가사를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미내기도 곱들락 올랭이도 곱들락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미내기는 미나리 올랭이는 바다 오리를 뜻합니다. 얼마나 예쁜 거예요 이 제주어 말. 네, 미내기 올랭이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럴 때 배워놓으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미내기 올랭이 이렇게 단어 두 개를 좀 배워봤고 가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제부터 이제 아마 제주도 분이 아닌 분들은 이거 완전 외국어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서펜데레 가민 알작지가 자그락 자그락 조잘 조잘 동펜데레 가민 둥뱅이 소곱에 톨락 톨락 휘엄치는 엿장시라는 가사 요게 나오는데 정말 외국 같죠? 하지만 또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서쪽 편 잔돌 있잖아 돌돌 바닷가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잔돌 알작지가 재미있다고
조잘조잘 이런 소리를 낸다 이런 가사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웅덩이 속에 그 둥뱅이 속엔 팔딱팔딱 헤엄치는 소금쟁이 엿장씨가 있구나. 이렇게 또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 가사입니다. 이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이 몽돌 해변 알작지, 곱딱한 해변 있죠. 거기 보면 이 몽돌이 참 예쁜데 파도가 이 몽돌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알작 알작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주 또 낭만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많고. 자,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노래가 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외도초 학생들이 부르는 곱들락 제주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